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살이 가장 잘 빠지는 간헐적 단식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이어트를 할 때 쫄쫄 굶으면서 하기 싫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인슐린은 살찌는 주범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루카곤은 우리 몸에서 분해를 담당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야속하게도 내 몸은 내 마음과 다르게 지방을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몇 시간을 하는 것이 살 빼는 데 가장 좋을까요? 저는 20시간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해서 20시간을 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여기서 20시간에는 자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여기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몸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24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혈액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단식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혈당이 살짝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글루카곤은 분해를 담당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식을 하면서 저혈당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던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모두 사용하는 12시간 이후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선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합니다. 유리지방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시간이 더 흘러서 13시간, 14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해를 담당하는 글루카곤 수치는 더 높아지고 저장을 담당하는 인슐린 수치는 더 낮아지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유리지방산의 수치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케톤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14시간의 급격한 그래프의 이동이 끝난 뒤에 15시간, 16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지방을 사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16대 8의 간헐적 단식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간헐적 단식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서 오는 지방 저장의 중단, 염증 감소, 자가 포식 작용 등의 이점도 있고 글루카곤 수치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체지방 분해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20시간을 추천하는 이유는 14시간 이후로 찾아온 급격한 변화 이후로 좋아진 상태를 좀 더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20시간을 가장 추천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 세 끼를 모두 다 먹는 것보다 안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만약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양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 저장되는 탄수화물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제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